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목요일 U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울산 지방은 오늘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오늘 비가 그친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업 채관람을 위해 울산을 찾은 관광객이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울산시가 이 같은 산업 관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세계 조선 산업과 정유 산업을 이끌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SK에너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모여있는 울산은 지난해에만 38만 명이 산업 관광을 위해 찾을 정도로 그 잠재력은 단연 전국 최고입니다. 하지만 체류형 관광이 아닌 스쳐가는 관광이 되다 보니 아직은 걸음마 단계. 울산시는 이 같은 산업 관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산업 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울산을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산업 거점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울산 산업관광 거점지구 조성과 산업전시시설과 관광 인프라 정비, 울산 고유의 산업관광 상품 개발, 그리고 산업관광의 브랜드화 추진 등이 제시됐습니다. 가장 핵심은 기업의 참여입니다. 과연 울산에 있는 기업이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울산시는 다음 달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관광 육성 기본 계획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남은 과제는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대책과 다양한 이윤 창출 모델 만들기입니다. 최고의 잠재력을 갖춘 울산이 산업수도 위상에 걸맞는 산업관광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지역정가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달 중으로 시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하는 등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을 이끌 새 지도부가 구성됨에 따라 이달 안에 시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근 위원장들도 새로 선임한다는 계획입니다. 차기 시당 위원장은 의원들 간의 협의 추대 형식으로 조선 가운데 연장자인 박대동 당선자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선 이상 중진들은 중앙당직과 국회 상임위원장직에 도전하고 있고 재선의 안효대 의원은 대선에 뛰어든 정몽준 전 대표를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늦어도 5월 말까지 시당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체제정비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 일하라는 민심 충실히 받들어서 대선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은 오는 20일 전국 16개 시도당 가운데 처음으로 당권주자 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위원대회를 갖습니다. 임동호 현 시당 공동위원장과 신규명 남구갑 지역위원장 가운데 한 명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중앙당 대표 선거도 함께 치릅니다. 올해 12월 대권에서 반드시 울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권 창출, 정권 재창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중앙당의 비례후보 부정선거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선출을 통해 조직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정치권이 대선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정가도 대선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현관에 우유 투입구가 있는 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유 투입구로 손이 들어오더니 바닥에 손거울이 놓여집니다. 그리고는 손거울에 비친 디지털 도어락을 향해 카메라 삼각대가 다가갑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문은 금방 열립니다. 43살 최모 씨 등 두 명은 자체 제작한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전국을 돌며 최근 두 달 동안 23차례에 걸쳐 8,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털었습니다. CCTV가 없는 오래된 빌라가 표적이 됐습니다. 갔다 오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방은 딱 꺼내놓고
이들이 문을 여는 데까지는 불과 30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주인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렌트카를 빌려 타고 다녔습니다. 생활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폐업을 하게 되었고요. 경찰은 최근 모니터가 부착된 내시경과 같은 특수 장비까지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디지털 도둑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장치도 범행 도구인 갈고리로 이렇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문 하단에 붙어 있는 우유 뒷글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43살 최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3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맡기면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동급의 렌터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급의 차가 없다며 작은 차를 빌려주고서는 큰 차를 빌려준 것처럼 속여 차액을 챙긴 렌터카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터카 업체가 보험사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2700cc 그랜저 TG의 사흘 렌트 비용 33만 8천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실제 운전자에게 제공한 차량은 이틀 렌트비가 8만 원에 불과한 1400cc 베르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맡기면 보험사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렌터카를 제공하고 렌터카 업체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렌터카 업체 사장 45살 박모 씨 등 5명은 빌려주는 차량 등급과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77차례에 걸쳐 6,2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면 보험사가 계약서대로 실제 차량이 렌트됐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일반 상황에 따른 틀린공이 있습니다만은 점검 다 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따로 전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를 빌리지 않았는데도 운전자 몰래 계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전자 대부분은 렌트비가 과다 청구된 사실조차 몰랐고 알게 돼도 가로챈 보험금 일부를 받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구에 응할 때는 보험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 관계자 5명과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과다 청구 사실을 묵인한 피해 차량 운전자 12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지난해 숨진 울산 시민 10명 가운데 3명은 암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는 울산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지난해 울산 지역 사망자 4,327명 가운데 29.4%인 1,272명이 암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암에 이어서 혈관과 심장 등 순환기계통 질환이 22.5%로 사망 원인 2위로 나타났고 추락과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14.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 등 일부 지자체가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울산 지역 4개 구의 재무 구조는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지역 4개 구의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은 중구가 2.27%로 흑자였고 동구와 북구는 마이너스 2%대와 마이너스 1%대로 전국 자치구 평균인 마이너스 3.85%보다 낮은 적자폭을 유지했습니다. 남구는 마이너스 7.65%로 적자폭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지불 능력이 좋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홍보회장인 2012 울산산업박람회가 오늘 오전 11시 롯데호텔에서 개막식을 갖고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과학기술재전과 분리해 단독 행사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55개 업체가 IT관과 기계관, 자동차 부품관 등으로 나눠 신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오 상담회와 세미나도 가질 예정입니다. 열린 예술무대 뒤라니 올 들어 두 번째로 어젯밤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는 담다디의 인기 가수 이상은과 힙합 래퍼 시모가 출연해 열정적인 공연을 선사해 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혼성 3인조 보컬 그룹 어반자카파도 출연해 감성적인 멜로디로 봄밤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울산현대가 일본의 FC 도쿄를 꺾고 조 1위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울산은 어제 저녁 문수구장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 리그 F조 6차전에서 전반 37분 강민수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 도쿄에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울산은 이번 승리로 조 1위로 16강에 올라 오는 30일 홈에서 가시와 레이소를 상대로 단판 16강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친 17살 김모 군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군 등은 지난달 29일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2살 안모 씨의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1분쯤 동구 방어동의 한 냉동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6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8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옆 건물 옥상에서 던진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2 태화강 연등축제가 태화강 둔치에서 열립니다. 울산시장배 청소년 3대3 농구대회가 태화강 둔치 농구코트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촉진 시민포럼이 기계조선 캐드 인력 양성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울산 YWCA가 고령자 인재은행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축제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5월 17일 목요일 U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